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을 아이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느님과 증거하는 공의 앞에서 아멘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경이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진리하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원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행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차례로 아이와 함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도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남근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아 세례 증서 부 김태훈, 모 강수훈, 자녀 김도아 생년월일 2023년 11월 8일 세례번호 2001번 위의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어울러 본교회 유아세례교회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04년 5월 5일 중약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향교회 담임목사 석기한 축하드립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도아 남근우 이 두 아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향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